그거 알아? 음성에서 좀 가벼워지는 거? 아무 느낌 없지? 어두? 좋아서 여자애들이랑 자고 다니잖아? 너였어? 좋아서랑 동거하는 여자가? 야, 리아야, 나랑 얘기 좀 하자. 너 소문보다 더 별로구나. 소문? 무슨 소문? 그건 네가 더 잘 알겠지. 아, 여자랑 막 자고 다닌다는 그런 소문? 그래. 보아라, 넌. 내 친구 좋아라 맞아? 야, 상관없다고 우리 사이에. 나야, 나. 뭐? 우리 남매야. 이런 속상둥이. 맞아. 그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한 명씩 따로 키우시다가 중학생 때 다시 합치셨어. 이게 무슨... 근데 너랑 좋아서는... 우리 분위기 뭐야, 왜 이래? 아니야, 그런 거. 맞아, 그럼. 어? 아니야, 얘기 좀 하자. 너랑 할 말 없어. 그럼 여기 왜 왔는데? 듣고 싶은 말 있잖아, 나한테. 그래. 나 너한테 그랬던 거, 장난 맞아. 한 번도, 단 한 번도 진심이 없었던 것 같다. 알잖아. 윤재범이랑 나 사이 안 좋은 거. 그래서 그랬어. 걔 어떻게 한번 이겨보고 싶었어. 야, 내가 진짜, 나도 내가 진짜 나쁜 새끼인 거 알아. 윤재범도 알고 있었다고? 야, 그런 눈으로 보지 마. 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. 너만 힘들어? 아니야, 나도 힘들어. 너만 지쳐? 아니, 나도 지쳐. 야, 근데 진짜 사람 마음이 웃기더라. 리아야, 내가 널 근데 좋아하는 것 같기도... 좋아서.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마워. 나 혼자 좋아하고 혼자 착각했는데. 그래서 잠깐 흔들렸는데. 이제야 좀 정신이 들어. 야, 리아야, 근데 그게 아니라. 네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좋았어. 덕분에 곡도 잘 써지고. 잊지 않을게. 좋아서는 마리아와 헤어지고 나서야 사랑에 빠졌다. 마리아한테 살았다고 오늘 내가 이 장면 못 나올 줄 알아요. 얘들아, 이 형님 마음이 너무 아파. 너무 싫어하네. 아프니까 청춘을 좀 치르지. 쟤네는 한 번만 아파? 안 떠와줘. 야, 부장이 팀을 멘탈 체크하는 거. 야, 오늘 대회 마리아 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렇지 않고? 니가 알아서 데리고 가야 돼. 야, 진짜 이들이 그런 게 친구냐? 어? 이게 친구야. 맛있어.
우리에게 늦은 시작이란 없다. 출발이 중요하니까. 등수도 상관없다. 함께니까. 그렇게 인어왕자들이 돌아왔다. 복도는 우측 통행일 텐데 하여간 개민폐죠. 길을 막다니 말이야. 결국 우리 18 인생의 정답은 오지선다 속에는 없었다. 참 좋아서는 사랑을 잃고 소울메이트를 얻었다. 쟨 도대체 몇 반이냐? 연아, 1학년? 1학년인 것 같은데? 연아? 연아? 연아였어? 야, 원래 말이야. 우리 같은 상남자 같은 스타일 좋아하지 않냐? 그럼, 완전 남자다운 나 같은 스타일. 뭐래? 나야, 나. 내가 좀 더 남자답지. 내가 더 남자야. 내가 남자답지. 엄마? 저 자식이 진짜. 지금 내려갈게. 한 3시간만 있다 나와. 알겠어. 빨리 와. 생일 축하해. 고마워. 뭐야, 너무 큰 거 아니야? 그건 못 줬잖아. 그럼 나도. 아, 안 들어. 봐봐. 누가 꼬신지 모르겠네. 그 둘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. 그리고 근데 여기 들어와도 되는 거야? 연습한다고 말해두긴 했어. 그래도 아직은 몸조심 해야 돼. 알지? 하라. 준비 운동 꼭 하고. 또 보자는 소리. 야! 수영 잘하네? 나도 체육인이다. 못할 건 없지? 알려줘? 나 같은 생도 없다. 됐어. 아픈 애한테 배울 마음 없거든. 빨리. 봐봐. 아, 싫어. 졸았냐? 아니. 근데 왜 안 들어와? 뭐야? 왜 웃어?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대가 같이 있는 거. 아, 야, 너 수영하더니 점점 이상해지네. 애가 막 능글능글 맞았어. 수영하고 아니고 너 만나고. 아, 오글거려. 지금 최고로 행복해.
뭘 기대하는 거야? 와, 분위기 뭐 됐냐? 기대했네. 기대했어. 왜? 그러면 안 돼? 그거 알아? 연습에서 좀 가벼워지는 거? 그래도 무겁긴 하다. 이래도 무거워? 응. 이래도? 왜? 근데 너는 왜 나한테 그랬네? 무슨 말이야? 아니 나는 너한테 고백했는데 너는 왜 나 좋다고 안 하는 거야? 내가 안 했어? 아, 너무하네. 내려놔. 아 장난이야. 좋아하지. 영혼 없는 거 보소. 아 꺼져 빨리 내려가. 아니 근데 왜 진짜 안 해? 우리 뽀뽀도 하는데? 야, 우리 무슨 사이야? 좋아해. 가진이. 진짜 좋아해. 줄리엣은 15세의 로미오를 위해 목숨을 바쳤고 성춘향은 16세 이도령과 사랑을 했다. 그런 건 동화 속에서나 이루어지는 사랑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우리도 서로를 만났다. 18의 해피엔딩 동화처럼.